자동으로 열릴 거예요, 들어갈 때는. 일턱 바꾸면 안 돼?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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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! 아니, 열려야 돼. 자, 이제 앞에 체포감을 잡을 건데, 네. 자, 앞에 체포감, 우리 앞에 보여요? 네. 아, 여긴 안 보여요. 우리 범퍼 보여요? 안 보여요. 본네트 보여요? 안 보여요. 안 보이죠? 저도. 이 엑센트의 특징이에요. 앞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. 저도 안 보여요. 이렇게 들어도 안 보여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차의 디자인이 이렇게 약간 앞에가 스포티하게 쫙 이게 내려가서 그래요. 자, 그러면, 자, 솔직히 저거 보여도, 보여도 그 앞에 범퍼까지는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우리 사각지대라 그래요. 네. 자, 그러면, 자, 그냥, 자, 드라이브 놓고 실력이 좋으니까 저 장애물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대한 가깝게 한번 붙여서 세워보세요. 최대한 옆으로요? 앞으로? 앞으로. 어, 정면으로. 네. 정면으로. 어, 네. 정면으로. 네. 이 정도. 이 정도. 네. 자, 이제 파킹. 자, 내려서 한번 보고 오세요. 네. 아, 벨트 안 매세요. 주차장입니다. 아, 그 계산이 돼요? 아, 대충이요. 우와, 좋아. 네. 자, 그럼 지금 이 느낌, 저 장애물 잘 보세요. 네. 지금 잘 보이죠? 네. 자, 이제 후진 넣고 브레이크 밟고 다시.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. 스톱. 됐어요. 자, 다시 이제 아까 그 거리를 계산해서 그만큼 더 가보세요. 제가 가르쳐 주는 거 없습니다, 지금. 그냥 본인 감대로 하는 거예요. 이제. 자, 파킹. 자, 내려서 이제 또 다시 한번.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? 4, 50cm. 좋아. 이게 맥시멈이에요. 네. 지금 여기서 더 가진 못해요. 네. 솔직히. 자, 그러면 내가 운전석에서 딱 봤을 때 뭐 되게 가깝지 않아요? 네. 그죠? 네. 거의 막 달랑말랑할 것 같지 않아요? 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느낌도 이제 이 앞에 우리 본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네. 우리 차가 만약에, 자, 만약에 이 거울까지만 있어. 그러면 아직 거리가 좀 있죠. 네. 왜? 거울하고 제하고 거리가 있잖아. 근데 실제로 본네트 앞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요. 그래가지고 본인만의 그냥 맥시멈을 만들면 돼요. 네. 맥시멈. 자, 그럼 지금 이 정도 했어. 자, 이게 이제 감이 왔죠. 그러니까 어떤 차든지 그 차에 맞춰야 돼요. 그 네. 차에. 네. 차마다 다르니까. 네. 자, 그럼 후진 넣고 브레이크 밟고 뒤를 좀만 빼보자. 오케이, 스톱. 자, 한 번만 더 해보세요. 이제 감을 잡았겠지. 천천히 가세요, 천천히. 네. 천천히. 왜냐면 브레이크를 또 못 밟을 수가 있어서. 네. 파킹. 좀 두렵지 않아요? 네, 괜찮아요. 아, 겁이 없네. 자, 그러니까 지금 이 체포감이라는 게, 어? 정지. 공식이 없어요. 진짜로 이거는 공식이 없어. 내가 주차도 막 공식을 만들어내고 뭐 차선 변경도 뭐 사이드미러를 두 번 보고 옆차가 지나가면 꽁무니를 쳐다보고 쫓아 이렇게 이제 막 공식을 만들잖아. 유튜브 아마 봤죠. 그런 건 이제 공식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체포감이라는 거는 진짜 솔직히 공식이라는 게 없어서 자 맥시멈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붙일 건지만 생각하면 돼요. 네. 그게 이제 공식이에요. 어떻게 보면. 네. 자, 그러면 아까 그 정도만 돼도 되게 가깝죠? 네. 자, 그러면,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될 때는 지금처럼 잡으면 돼요. 근데 쟤를 만약에 회전하다가, 회전하다 보면 차가 이 상태, 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더 나가겠죠? 네. 그죠? 이렇게 나가면서 도니까. 자,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? 회전하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 뭐 장애물이 있어. 네.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코너를 돌아야 돼. 근데 얘가 달지 안 달지 모르잖아. 자,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회전할 때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? 이건 내가 약간 공식적으로 알려줬어요. A 필러. A 필러가.
다 안 닿을 정도? 맞닿을 정도? 땡! 그거는 옆에지. 옆에 체포감이 아니니까. 네. 자, 내 얘기는 뭐냐면, 네. 내 얘기는 뭐냐면, 이게 아~ 앞에 장애물 있어. 네. 자,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 때, 네. 얘가 아~ 달지 안 달지. 달아요. 이, 어떻게? 그거 뭐지? 바퀴랑 사람을 종아리인가 무릎. 그거야. 네. 그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거는, 자, 이제 우리가 돌면서 제가 어느 정도에 달지 안 달지 모르잖아요. 자, 그러면 후진 넣고 뒤로 더 가봐봐요. 더 쭉 가봐봐요. 아무것도 없어. 됐어. 스톱. 이제 오른쪽으로 제가 왼쪽에 있다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보자. 보통 저는 이제 사람 무릎 높이 정도라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, 그 정도가 보일 때 꺾으면 닿진 않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가까이 가면 닿을 거예요. 근데 이건 또 감이에요. 네. 자, 브레이크 밟고 지금 저기 보면 은색으로 돼 있죠. 은색. 네. 은색까지가 내가 그냥 앉은 상태 고개 들면 안 돼요. 네. 은색까지가 안 보일 때까지 나가봐요. 은색. 그냥 쭉? 쭉. 아니, 회전 없이요? 회전 없이 앞으로. 정면으로 봤을 때. 네. 스톱. 지금 안 보이지 않아요? 보여요. 보여? 그럼 좀 더 가봐. 아, 그게 옆에 있으니까 그럴 거야. 원래 정면으로 봐야 되거든. 정면으로.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돌 때 제가 닿을까요, 안 닿을까요? 살짝 닿을 수도. 저 기둥이. 살짝 닿을 수도 있어. 살짝? 좋아, 핸들 꺾어봐. 꺾어요? 끝까지 꺾어봐. 끝까지. 됐어요? 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돌면 어떻게 될까요? 한번 조금만 움직여봐봐요. 어떤 것 같냐고 얘기를 해봐봐. 아직 안 닿을 것 같아? 네. 좋아, 좀 더 가봐요. 근데 가다 닿을 것 같아. 그치? 네. 자, 가다가 닿을 것 같지 않아요, 제가? 네. 벌써 가도가 이렇게 가니까? 네. 좋아. 자, 후진. 겁이 없어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. 자, 브레이크. 한번 박을 것 같아. 아, 겁이, 그... 원위치. 원위치. 네. 원위치. 됐어요. 자, 그럼 뒤로. 뒤로. 자, 그러면, 자, 보이죠? 네. 자, 타이어 높이 정도나, 무릎이나, 범퍼 높이. 한 이 정도 되지 않아요? 네. 이 정도? 자, 이제 끝까지 꺾어봐요. 그러면 이 정도가 보일 때 돌리면 안 단다는 얘기죠. 이거보다 더 뒤, 이거보다 더 뒤에 있으면, 돌 때 안 단다는 얘기죠. 이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. 이때. 네. 네. 지금 우리 반파 저 맨 앞부분. 네. 이때가, 가봐봐요. 그럼 이제 이때 안 단다는 얘기예요. 네.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. 네. 그 타이어가. 이해가죠? 네. 이걸 잘 아시네. 자, 후진. 그대로 갈게요. 아니야, 앞으로 가보자. 자, 아니야, 그냥 쭉 가보자. 그대로. 이제 옆에 체포감 잡아볼게요, 옆에. 자, 이걸 어떻게, 뭘 보고 지금 감을 잡았어요? 그냥 이거랑 이거 사이에 제가 들어오면 꺾었어요. 어디하고 어디 사이? 그 뭐지? 3분의 2 정도? 아니 4분의 1? 이 정도쯤에 제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꺾었어요. 4분의 1 정도? 네. 되게 설명이 헷갈려요. 4분의 1, 어떤 거야 4분의 1? 그 데시보드에서 데시보드에서 4분의 1 정도 안에 얘가 들어오는 안에. 것 같아서 꺾었어요. 아, 그 안에 들어와서? 그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. 야, 그거 누가 알려줬어요? 그냥 본인이 감 잡은 거예요? 네. 오. 얘랑 맞추려고 하니까. 그 안에 들어온다.